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로 원핸드 백핸드 초급자에서 중상급자로 교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먼저 전체적인 테크닉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테크닉에 EM이 적용시키는 드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급자, 중상급자들이 필요한 고급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원핸드 백핸드를 배우기 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은데요, 현재 20% 정도의 선수들이 원핸드 백핸드를 치고 있습니다. 원핸드 백핸드는요, 우선 폼이 멋있고 그 다음에 약한 힘으로 공을 치기에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볼과 공이 좀 밀렸을 때 컨트롤이 어려운 테크닉으로 요새는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원핸드 백핸드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번 교정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립입니다. 그립은요,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가 1번 또는 1.5번에 잡으셔야 됩니다. 이 자세한 그립 설명 비디오는요, 제가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자세는요, 포핸드 그립을 잡고 있다가 이 내가 스플 스텝 하고서 백핸드 쪽으로 공이 온다는 걸 인지하면은 그립을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라켓 목을 잡고서요, 왼손으로 라켓을 돌리고서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립 변경하고서 유니턴을 하면 됩니다. 유니턴을 할 때는요, 상체 턴, 이 어깨만 딱 집어넣으면서 이 왼발 축으로 턴을 하시면 됩니다. 스플 스텝하고 유니턴이요. 그리고 스탠스입니다. 스탠스는요, 뉴트럴 스탠스로 하겠습니다. 상급자들은 클로즈 스탠스를 많이 놓지만요, 저희는 뉴트럴 스탠스를 놓고서 뒤에서 앞으로 체중 이동하기 쉬운 뉴트럴 스탠스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스플 스텝 그립 체인지, 유니턴, 그리고 뉴트럴 스탠스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힘을 적게 들이고 공을 세게 치고 쉽게 치려면 이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이 나와야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은요, 이 왼손이랑 오른손이 이 왼쪽 주머니에 가깝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오른손은 꼭 완벽하게 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 때 반드시 오른팔이 펴지게끔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을 더 힘있고 내가 편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턴하고 뉴트럴 스탠스,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 그리고 나서 이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스윙 나오고서 정면으로 공을 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앞으로 공을 밀어줍니다. 위로요. 이때 맞는 면이 이렇게 살리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왼손은 뒤에 받쳐줍니다. 다시 보여주면은 스플릿 스텝, 그립 체인지, 유니턴, 뉴트럴 스탠스,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 인사이드 아웃 스윙, 컨택 정면, 라켓 면을 오픈으로 살리면서 피니쉬 하면서 왼손이 받쳐줍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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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레디 포지션, 스프리 스텝, 그립 체인지, 유니턴, 뉴트럴 스탠스, 인사이드 아웃 포지션, 인사이드 아웃 스윙, 컨택 정면, 하이 피니쉬, 왼손 뒤로 밸런스,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드릴은요, 첫 시간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섀도우 스윙이랑 그 다음에 셀프 스윙입니다. 섀도우 스윙은요, 마치 태권도를 배울 때 우리 처음에 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 격파를 해야지 격파도 훨씬 더 잘 되고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도 똑같습니다. 먼저 섀도우 스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을 치면은 훨씬 더 제대로 된 동작으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명했듯이 셀프 피딩이 있습니다. 셀프 피딩은요, 전체적인 코디네이션과 내가 공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익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스윙과 셀프 피딩을 합치면 되는데요, 섀도우 스윙을 세번 하고 그
그리고 나서 포핸드 그립 잡고서 그립 변경하고 치시면 됩니다. 다시요. 첫날은 이렇게 섀도우 스윙을 전체 테크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섀도우 스윙, 그 다음에 셀프 피딩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